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송현아트의 송현입니다. 오늘은 노란 은행잎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지나가다가 보면 길에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잎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다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잎이 아쉬워서 날씨는 지금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이 도화지에 한번 노란 은행잎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물은요, 다이소에서 준비한 고체 물감이 있고요. 저는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구점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화지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옛날에 쓰던 스케치북에 좀 남아서 그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조금 좀 누렇거든요. 근데 뭐 은행잎 이렇게 그리는 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도화지 준비했고요. 접시 준비했습니다. 빈 접시. 그리고 먹 준비했고요. 저는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를 보통 H로 하면 연하고 좋은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4B를 준비했어요. 지우개 하고 붓은 겸호필, 소.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붓, 뭐 학생들이 쓰시든 어떤 붓이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쓰시는 붓은 편하신 대로 있는 붓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은행잎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케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은행잎은요, 제가 진하게, 여러분들은 HMP로 좀 연하게 해서 하시면 더 이쁠 거예요. 저는 보이게 이렇게 진하게 은행잎을 그려볼게요. 이쪽에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도 하나. 여러분들은 은행잎 잎을 실제 은행잎을 대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뭐 은행잎 그림이 있으면 오려 가지고 그걸 대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은행잎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은행잎을 다
다 그렸습니다.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색을 노란색을 우선 다 전부 색깔을 형태를 잡아서 칠해 줄게요. 먼저 바탕에 노란색부터 전부 칠해 볼게요. 치우고 은행잎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가 노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주황색을 노란 색깔과 섞어서 차곡차곡 칠해 볼게요. 은행잎은 물든 게 이렇게 좀 결이 살살 결이 있어요. 은행잎에 결이 있고요. 조금 연한 색깔로 펴줄게요. 끝에도 조금 물이 든 걸 그려볼게요. 여기도 펴주고요. 이 은행잎은 조금 초록색이 많이 섞인 은행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은행잎 줄기, 그린 다음에 여기가 조금 초록색, 아직 노랗게 물들지 않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은행잎을 그려볼게요. 결을 하나씩 펴주면서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을 그리고요, 여기다가 조금 색의 변화도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곱게 물들고 있는 은행잎을 그려보고요. 이 은행잎은 연두 색깔도 조금 있고 노란 색깔도 색을 섞어서 펴줄게요. 옆에는 조금 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그려볼게요. 주황색을 조금 더 섞어서 아주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이 스케치한 게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여기는 밤색도 조금 섞어서 주황색과 조금 더 끝에가 노란 은행잎을 해줄게요. 이 줄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입혀주고요. 섞어줄게요. 조금만 물감이 묻어서 이걸로 좀 물티슈로 닦을게요.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주황색을 조금 섞어서 진한 은행잎을 그려볼게요. 은행잎이 이렇게 물든 색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색을 붓을 좀 여러 개 가지고 빨아서 자꾸 하지 않고 그냥 색을 몇 개 가지고 색마다 이렇게 여기도 색을 좀 칠했고요. 그 다음에는 연한 연두색으로
준 다음에 노란색으로 가장자리에 노란색으로 입혀 볼게요. 색의 변화를 주면서 끝에만 변화를 줘볼게요. 색을 차곡차곡 펴줄게요. 이파리도 연두 색깔을 살짝 은행 이파리의 줄기를 칠하면서 변화를 좀 줘볼게요. 색깔을 은행잎이
줄기는 조금 진한 색깔로 밤색을 섞어서 줄기를 조금 그려줄게요. 초록색도 살짝 섞고 줄기는 좀 진하니까 여기도 여기도 다시 한번 끝에만 살짝살짝 색깔을 내줘 볼게요. 끝에만 살짝 변화를 끝에만 조금씩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은행잎 그리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은행잎 그리기를 글씨를 써볼게요. 그냥 이 붓으로 그림 그리던 이 붓으로 제가 써볼게요. 은행잎 그리기.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잎 그리기는 여기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캘리그라피 소년아트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